2020년 2월 이번 배드민턴 코리아 레슨은 이지민턴이라는 개념으로 배드민턴의 기술을 쉽게 배우자라는 맥락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언더클리어, 많은 분들이 좀 배우기 어려워하는 언더클리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언더클리어 자, 그러면 언더클리어를 할 때 처음에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은 분들이 언더클리어를 잘못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동작을 이런 식으로 풀스윙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큰 동작으로 언더를 배우기 시작하면 임팩트라는 우리가 정확하게 힘을 줘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전체적인 스윙 스피드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체 큰 스윙을 만약에 이렇게 연습했다면, 이거를 스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빠르게 진행하면 몸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식의 스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자세를 잡아놓고 타점에다가 라켓을 대고요, 가볍게 손목의 회전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공을 터치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스윙 연습을 하고, 또는 네트 하단에 띠를 이렇게 툭툭 쳐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팔꿈치를 좀 더 사용해서 스윙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에서 이 정도의 스피드만 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언더는 거의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윙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라켓이 준비 상태에서 그대로 하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스윙을 하지 않고 손목의 회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준비 상태에서 라켓 헤드가 손보다 위쪽으로 백스윙 돼서 이런 식으로 스윙하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더 빠른 스윙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제가 배드민턴 코리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동작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나이키의 심벌 마크를 그리는 듯한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면 언더 스윙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백핸드도 마찬가지고, 엄지를 가볍게 옆에 부착한 다음에 라켓을 내민 상태에서 손보다 라켓 헤드를 위쪽으로 올린 상태로 앞으로 이렇게 이 구간에서 나이키를 그려주고요. 스윙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앞으로 나갈 때 이렇게 라켓을 던지듯이 스윙을 해주면 언더클리어로 셔틀콕이 멀리 안 날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로 자신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언더클리어는 이미 아래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셔틀콕이 날아가는 이 발사가, 셔틀콕이 날아가는 이 궤적에 대한 각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마음을 그냥 앞으로 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위로 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훨씬 라켓이 높게 되어서 발사각이 너무 높아지면 앞으로 날아가는 이 비거리는 당연히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낮게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비거리에 대해서도 손실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